상사에게 사랑받는 그에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직장인 아부 생활 백성. 어우, 누가 이거? 서민 교수님. 서민 교수님. 바나나를 먹는군. 네.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유머 감각에 타인 초점을 호라하십니다. 저한테 비법 하나 좀 전수해 주십시오. 비법? 네네네. 개그란 말이야. 혼을 담아야 돼. 자, 여기 살구가 있다고 쳐봐. 자네 나랑 살구 싶나? 살구 싶다. 완전히 나 감 잡았어. 너무 잘 어울려, 박병사. 재미있는 상사의 농담에 정적은 건물 배가 찢어질 듯 웃어라. 부장님 덕분에 이번 이찰번은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 그거 잘 됐군. 그 내 말 들으니까 잘 된 거잖아. 앞으로도 나만 믿으라고. 진짜. 오 예. 와, 부장님 진짜 게임 잘하시고 일도 잘하시고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존경합니다, 부장님. 마음에 들어요. 와, 존경합니다. 사랑. 부장님. 사랑합니다. 티끌만한 상사의 능력도 태산처럼 칭찬하고 또 칭찬해. 잠시만요, 부장님. 믹스컵 이딴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아니, 턱대리. 네. 난 뭘 먹으라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준비했지요. 형, 보십시오. 야. 요거 부장님, 국남. 아침에 피곤할 때 먹는 음료수에. 요게 남자 음료수입니다. 남자 음료수. 남자. 정육자랑 같이. 연기 봐, 좀 욕심이서 연기해. 눈 물렸어. 저 조그만 눈이 물렸어. 모닝 커피는 기본 해장 음료는 없이 상사의 상쾌한 하루 시작은 내가 책임진다. 나 퇴근하니까 일들 보라고. 야, 열심히 하게 열심히. 자네 열심히 하고. 애들이 열심히 해. 얼굴 표정 봐. 부장님 잠시만요. 오늘이 사모님 만나신 지 5천일 된 날 아닙니까? 야, 뭐? 내가 그 여자랑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끔찍하구만. 아니 이게 뭔가? 명품이 명품. 아 이거 마누라 갖다 주면 이쁨 받겠구만. 그렇죠. 저도 좀 이뻐해 주세요. 아 역시 자네밖에 없어. 평생 가요 그냥. 내가 오늘은 부장님 사모님이랑 만나신 지 5천일 되는 날이고요. 상사의 스케줄은 곧 나의 스케줄. 내 결혼 기념일은 잊어도 상사의 대소사는 반드시 챙겨. 저런 경우 있죠. 좀 오바해서 연기를 했지만 저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근데 그거는 특히 저희 개그맨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웃긴 얘기 했을 때도 웃어줘야 네. 되는 것 같은 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직장인들이 월요일을 되게 싫어요. 아 왜요? 왜냐하면 그 일요일 저녁에 K본부에서 하는 개콘 있잖아요. 네. 개콘을 보고 꼭 월요일 점심시간에 그 유행어를 써먹는 거예요. 그대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김 대리. 내가 케어해주잖아 이러면서 케어해주잖아 잖아 아니면 해주잖아. 느낌 아니까 이러면 웃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안 웃으시잖아요. 사실 잘 못하십니다. 아 웃기잖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좀 웃기잖아 좀 웃기잖아 안 그렇게 웃기잖아. 안 되잖아 아무 못하잖아 표정 갖고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 오늘 특별히 머리가 많이 빛났습니다. 아 빛났잖아.